4번, 29강의 4번은 뭐에 대한 얘기다? 물산보다 없는 여름 날씨 때문에 수영 번호가 보다 가공상태를 주기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그치? 자, 내용 요약한 거 1번, 무슨 내용이다? 추천기 미국인들은 혈청산, 동맥압인데, 그래도 생우유보다 부정적이라는 의미를 소개했다. 뭐, 생우유는 금방 상할 수 있으니까, 그쵸? 자, 이번 내용 정리한 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냉장고도 없는 상태에서 무더운 날씨에 시원하고 신선한 생물을 먹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나친 섭취를 의미하기도 했다. 세 번째 내용은? 1850년 미국 대통령이 탄생을 하는데 탄을 오고 싶다고 얘기하기도 했다. 자, 미국 대통령, 이가 아니라 미국 대통령, 테일러. 이 사망도 상한 우유 때문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초창기 미국인들과 우유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중요한 어휘들 보니까 콜로니얼 이러는 무슨 뜻이다? 이렇게 프레시 밀크는 생우유, 데일리 프로덕트는 낙농 제품이지. 낙농 제품. 우유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익스트랙션은 추출, 뽑아내는 것. 피처 오브 그러면 한 주전자의 그런 말이고요. 데들리 그러면 ly가 들어갔지만 형용사입니다. 치명적인, 치명적인. 데디케이트는 봉헌하다. 양보의 부사절 연결사가 등장을 하네요. 뭐뭐이지만,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런 뜻을 나타내주는 연결사가 although, even though, though, while 이런 표현들이 뒤에 나오는 문장을 이어주면서 부사절로 쓰이는 거지. 양보를 나타내주면서. 또 결론이도 연결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therefore, 이어서 또 뭐가 있다? so, 그래서, in the end, 결국, eventually, 결국,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지, 그쵸? 또 다른 표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finally도 있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attribute to는 무슨 뜻이다? 오케이. 뭐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 4번 같은 경우는 별로 어렵지도 않고. 가보겠습니다. In the colonial era, 식민지 시대, 그리고 during the early years of the Republic, 공화국 초기 시절에 Americans, 미국인들이 did not drink much fresh milk. 많은 생우유를 먹지는 않았습니다. 원래는 먹어야 되는데 이런 개념이 깔려 있는 거죠. 원래는 먹어야 되는데. 자, 왜 원래는 먹어야 되는데라는 개념이 있는가? Although, 비록, most of these early Americans, 이 초창기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초창기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노스턴 유러피언, 북유럽인들이었습니다. By extraction. 이건 추출이 아니라 혈통이네, 혈통. 혈통상으로는 대부분 북유럽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they consumed daily products. 그들이 낙농 제품을 소비했는데, primarily, 주로, in their preserved state, 가공 보존된 상태로 소비를 했다 이거죠. 그냥 생우유를 먹지 않았다 이거지. Milk was not an ideal beverage for American, New York City's hot summer days. 우유라고 하는 게 뉴욕의 무더운 여름날에는 이상적인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당연하겠지요. 지금 연도가 1800년대 중후반인데, 이때 지금 같은 냉장고 없었을 거 아닙니까? 자, without refrigeration, 냉장고도 없는 상태에서 전형적인 7월의 도시 기후는 could sour, 상하게 할수 있습니다.
pitcher of milk within hours. 불과 몇 시간 내에 한 주전자의 우유를 다 상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while most city residents welcomed, 비록, 뭐뭐이지만, 이런 말도 쓰인 거지 또, 비록, 대부분의 도시 주민들이 환영했지만, 시원하고 신선한 우유 한 잔, 또는 아이스크림 한 접시를 무더운 여름날 환영하긴 했지만, such food experiences, 이러한 음식의 경험들은 were rare, 희귀한 경험이고요. 가끔은 deadly, 치명적인, 그리고 luxurious, 사치인 것이었다 이겁니다. 4번은 관련이 없는 문장이고, 예를 들어 1850년의 Death of President Zachary Taylor, 미국 대통령 자커리 테일러의 사망은 흔히 attribute to 뭐뭐의 탓으로 돌려진다 이거죠. 왜 죽었다라고 얘기한다고? 우유 한 잔 마신 것 때문에 그래 이렇게. 언제? After the Fourth of July celebration, 7월 4일 행사 이후에. 7월 4일이 무슨 날이에요 미국에?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야. 그 독립기념일 날, after he had dedicated the cornerstone of the Washington Monument, 워싱턴 기념관의 모퉁이 돌을 봉헌한 이후에, 이 행사 후에 우유 한 잔 마신 탓이라고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초창기 미국인들의 우유 섭취는 대체로 가공 처리된 우유가 소비되어졌다 라는 단순한 이야기.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